자, 이제 사회국가 원리네요. 자, 사회국가. 자, 사회국가란, 국민의, 국가 권력이, 자, 국민의 자유평등, 이걸 실현을 위해서, 자, 국민의 그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줄, 자, 국가의 의무, 국가의, 그런 국가가의 통치 원리를 말합니다. 자, 사회국가란, 자, 그래서, 자,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 분배, 자, 조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자, 사회국가란 사회정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자,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자, 분배하는 조정하는 국가다. 자, 궁극적으로는 국민 가장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실질적 조건까지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런 의무도 있어요. 자, 자본주의가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모순이 있었다. 자본주의 모순으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요. 자, 유산자, 노동 계급 사이에 또 차이도 또 충돌도 많이 나고. 자,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뭐 마르크스나 엥겔스 이런 데 공산당 선언에 대해 많이 추종하는 자가 많이 따르고 그랬어요. 자, 그러더니 문제가 심각해졌다. 자, 그러다 보니 좀 사회국가 원리가 이제 헌법으로 다 수용이 되고 있죠. 자,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국가랑, 자, 방임 국가가 아니죠. 바로 그냥 그대로 놔둬서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 간섭하고, 자, 분배해야 하고, 자, 조정해야 된다. 직접 규제하고 조정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제적 조건마다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사회국가는. 헌법상 경제 질서가 어떠냐?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죠. 자, 시장 경제 질서.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랑 시장 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자, 국가가 규제와 교정을 할수 있는, 규제 조정할 수 있는 걸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해요. 자, 헌법의 경제 질서는 자,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죠. 자, 자유 경제를 존중하는 자유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각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성격을 띠고 있다. 자, 헌법 제119조를 보면요. 자, 1항에서는 자, 경제질서,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성의 자유, 창의를 존중하면 기본으로 한다. 자, 이렇게 자,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이제 규정되죠. 1항은. 자, 이제 2항은 다만 자,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안정, 자, 적정한 소득 분배, 자, 시장 지배,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가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저렇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요 규정 잘 봐두시고요. 자, 사회 국가 원리는 자, 국가가 이렇게 관여하고 간섭하고 조정하고 쓸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국가 원리죠. 자, 내재적 한계가 있다. 다만 이건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 내에서 해야 되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국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 요거를 이제 기본을 하고 있죠. 이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국가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권의복 선사사할 때, 요 사자에 들어가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시장경제질서, 요것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에 포함된다. 자, 우리 헌법질서에 특이하게 포함시켰죠. 사유권은 그래서 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 계획경제, 요건 안 되겠죠. 사유국가는. 사회적 계획경제, 통제, 전반적인 모든 이제 계획을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건안 되겠죠.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한다거나, 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예,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자, 개인의 자유, 창의를 이제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헌법 119조 1항에 자,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침이다. 자, 헌법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거 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하는 자, 경제적 기본권, 자,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이런 걸로 가지고, 자, 법치국가 원리는 자, 비례 원칙, 이것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봐요. 자, 헌법 119조, 자, 경제 자유와 창의는 자, 직업의 자유, 재산권, 자, 근로상권과 같은 자, 경제에 관한 기본권, 자, 그리고 비례 원칙과 같은 자,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헌법적으로. 자, 따라서,
자, 이 지침 요만으로 이제 헌법 119조 1항에 요거만으로 자, 기본권성 도출되지 않고요. 자, 독자적 이념 심사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자, 119조는 자, 경제 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자, 헌법사 지침이다. 자,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헌법사 지침일 뿐이다. 자, 그래서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자, 독자적인 이원 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기본권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이원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직업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자, 근로상권과 같은 이제 경제적 기본권으로 굳혀야 된다고 봐죠.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19조 이하의 자, 경제장에서 자, 37조 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해서 자, 경제정책을 탕해야 달성할 공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자, 37조 2항의 자, 기본권 제한 일반 법률 요구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자, 아까 봤었죠? 37조 2항의 자, 기본권 제한 일반 법률 요구의 공공복리, 자, 국가안전보장, 사회복리, 자,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공공복리에 헌법 119조 이하의 자, 경제장에서 규정, 경제 목표들이 들어간다. 자, 좀 전에 봤듯이, 자, 국가는 국민들의 성장, 안정, 자, 적정한 소득분배, 이렇게 다 공익이 되는 거예요. 공공복리에 된다. 자, 국경 있는 국민 경제 성장, 자, 시장 지배, 경제 남은 방지, 자, 경제 민주화, 자, 이런 게 다 공익으로서 추구할 수 있다. 자, 기본권 제한하는데 공공복리가 될 수 있다. 자, 공익뿐만 아니라, 경제 목표로서의 공익뿐만 아니라 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로서 자, 공공복리가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경제와 민주화 이념 좀 전에 봤죠? 이 민주화 이념이 그래서 정당화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제2항에 규정된 요 경제 민주화 이념 자, 국가 목표로서 자, 괜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 된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 경제에 관한 요 경제 민주화 이념도 자, 기본권 제한하는 자,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 될 수 있다. 자, 누진세 율에 따른 종합과세가 자, 요 헌법적 의무냐? 꼭 누진세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일반 과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누진세가 뭐예요? 자, 누진세. 자, 밑에 재산이 예, 재산이 많을수록 좀 더 세율을 올리는 거죠. 세율. 자, 과세 기간, 예, 있으면, 자, 재산이 올라갈수록, 이제, 과세율이, 세율이 올라가는, 자, 이런 걸 누진세라고 하죠. 자, 일정 세율을 이제 할 수도 있죠. 입법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꼭 누진세만이 아니라도,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죠. 자,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자, 적정 소득한 소득의 분배 유지, 자, 시장 지배, 경제력의 남용 방지, 기타 등등의 모든 걸 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자,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이 있다고 봐요. 되게 급격하게 변하죠. 경제 사정이라는 게 현대사회는. 자, 그러다 보니 입법자에게 이런 경제정책 많은 수단 중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 형성이 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자, 따라서 꼭 이렇게 누진적으로 세율을 하지 않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율을 하더라도 자, 세율이 똑같더라도 자, 재산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렇죠. 예, 똑같은 세율이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낸다 세금을 꼭 누진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누진세를 시행하여야 요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 이런 거는 부과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입법자에게. 자, 어떤 경제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번에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이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입법자의 경제 정책 선택 국가적 규제 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자, 그렇죠. 자, 입법자가 경제정책과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였다면 자,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한다. 자, 입법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입법 재량이 있으니까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 된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자,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한 이 경제 목표에 제한되냐? 자, 그렇지 않죠. 헌법에 명시한 경제 목표에 이건 예시에 불과하다고 봐요. 이건 이제 예시한 거니까, 뭐, 다른 이유로, 다른 공익을 다 인정할 수 있겠죠. 자, 헌법은 단지 국가 실현하고 유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를 정당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공익이 꼭 이거에 한정된 건 아니란 거예요. 헌법에서 명시한 경제목표, 요게 공익이 한정된 건 아니고, 다른 모든 공익을 고려해야 합헌성 심사해야 된다.
자, 농지에 관한 소작제, 자, 임대차가 허용되냐? 자, 소작제는요,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고요. 자, 예외가 없어요. 자, 법률로서도 소작 인정할 수 있다. 라면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임대차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죠. 임대차 이탁 경영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자, 법률로 가능하다. 자, 소작제도는 예외 없이 금지되고요. 농업 생산성 제고, 농지 현장 이용하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임대차 이탁 경영은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될 수 있다. 소작제도는 금지예요. 소작제대. 소작제? 그렇죠. 옛날에 소작농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땅을 이렇게 주고 농사 짓는 것 중 일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지주가. 예전에 그 폐해가 엄청 컸다고 해요. 재헌헌법 그 만들, 헌법 만들 당시만 해도 소작농에 대한 착취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소작제도 아예 금지하게 목을 바사 박아놨어요. 자, 그래서 아직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자, 농지 소작제는 그래서 절대적 금지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임대차 이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게 자주 나오는 헌법 조문이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국가의 농어민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 의무가 있는지, 자, 육성 의무 있다고 보죠. 자조조직이 잘 돌아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 그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조조직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봤죠. 자, 헌법에 보면요, 중소기업 자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자율적 활동 발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건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경우죠. 이 자조조직이. 자조조직이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 있다면 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서 소극적으로, 소극적 의무만 부담하겠지만 국가가. 잘, 그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돼. 그런 의무도 이제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사기업의 국 공유화, 자, 그리고 경영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냐? 자, 가능하죠. 우리 헌법에 조문이 있어요. 자,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절실하게, 자,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 또는 국민이 전하거나 그 경영 통제 관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국민 경제상 국방상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 공유화도 가능하다. 자, 우리 경제 질서랑은 어긋나는 그런 이제 규정이죠. 네. 사기업을 국공유화할 수 있다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헌법 규정에 있으니까. 이제 국공유화하는 건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거고요.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 건 이제 소유권 넘기지 않고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하는 걸 말하죠. 자, 이런 헌법 규정에 있는 거니까 자, 봐두시고요. 자, 이제 국제 평화주의네요. 자,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이냐? 자, 예전 헌법재판소는 이거 인정했었는데요. 기본권으로 인정했는데 이제 태도를 변경했죠. 태도를 변경해서 이제 기본권이 아니다. 자, 평화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보죠. 추상적,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평화적 생존권. 자, 평화주의라는 게 또 그냥 우리 이념이죠. 헌법 이념일 뿐이지. 그래서 바로 이제 기본권이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 명확한 내용이 없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견해를 변경해서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이거 그렇게 평화 생존권은 기본권 아니다라고 이제 봐두시고요. 자, 조약으로 범죄 구성, 저 처벌 가중하는 것이 이제 재형 법정주의 위반이냐? 자, 위반이 아니라고 봤죠. 자, 재형 법정주의, 자, 재화형은 저 법으로 정하라는 거죠. 우리 헌법 13조에 있는데요. 자, 법률,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으면 자, 이게 이제 재형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죠. 헌법 13조에서. 따라서 이제 재형, 재화형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조약으로 가중처벌이에요. 처벌 가중하는 거. 처벌 가중하는 것도 이제 법률로 해야 돼요. 근데 조약으로 처벌 가중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재형법정 위반 아니냐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조약의 효력을 봐야겠죠. 조약의 효력은 이제 6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체결 공포된 조약과 헌법에 의해 체결 조약,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국내법, 자, 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거라면 자,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고요. 자, 국회 동의가 없다면 이제 명령, 대통령령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거라면 조약이 자, 법률적 효력이 있다.
자, 법률적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면 당연히 이게 제약 면책제 위반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법률적 효력, 이 법률에는 자,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약으로 이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되는가? 통일에 관련 조항, 통일에 대한 기본권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한번 봐볼까요? 자, 전문에서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헌법 4조에도 통일을 지향할 때, 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통일에 관련된 조항인데, 통일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만 나와 있죠. 자, 어떤 권리를 주어진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국민에게. 자, 그러다 보니 이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는 자, 개개인, 국민 개개인의 자, 통일에 대한 기본권 나오지 않는다. 자, 통일과 관련된 자,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자, 일정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도출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자, 그렇죠. 통일에 관해서 이게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없죠. 형법으로서 이제 도출되지 않는다. 구두합의, 자, 이 말로 한 거예요. 말로. 문서 없이 자, 구두합의로 한 거. 이게 이제 조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 이 과거엔 문서로만 이제 할수 있다고 봤는데, 조약은. 이제 헌법재판소,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긍정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 국제법 규율을 받는 자,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자,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자,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했으니까 알아두셔야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이것만 볼까요? 자, 조약법에 의한 비엔나 협약이에요. 자, 여기 보면, 조약이라 하면, 자, 문서 또는 그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명칭에 관계없이, 자,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규율되는 국제법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서면 형식으로 돼 있죠, 여기 협약에는. 자, 이거랑 다르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 구두합의로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잘 봐두셔야겠죠? 기존에, 내용과는 다르니까, 자,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합의로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자,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견해에, 자, 이 견해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느냐, 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상의 기구다. 자, 자유권 규약, 자, 우리 규약, 여기 우리 들어가 있죠. 자, 선택 의전서에 우리도 채택했다.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도, 네, 우리나라도 규약의 당사국이니까 그이 견해를 존중해야 해야 하나, 자유권 규약위원회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 그대로 따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수 없다고 봤어요. 이 견해가, 그쵸?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견해에. 자, 이 자유권 규약위원회 심사할 때 심리가 이제 서면으로 돼서 이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요. 뭐 사법 심사처럼 이게 기관이 사법 심사의 절차를 갖추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견해를 우리가 이제 법적 구속력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입법자가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없다고 본 거예요. 존중해야 되나?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 문화국가 원리네요. 자, 국가의 문화 정책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 자, 문화 풍토 조성에 둬야 된다. 자,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요. 자,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된다. 자, 국가의 문화 정책은 문화 그 자체, 이거 바꿔서 많이 나오죠. 예, 문화 풍토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를 조성하는 데 둬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주세요.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둬야 된다. 자, 예전, 과거에는 이제 국가 절대주의 사상, 그런 국가관에 따라서 자, 국가가 문화에 많이 간섭을 해왔죠. 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새는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 그런 정책이 아니라 문화 정책은 이제 문화의 개방성, 다양성, 이런 걸 이제 존중해야 더 다양한 문화가 꼽힌다고 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문화 정책은 그런 풍토, 문화가 자랄 수 있는 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떤 문화를 키우자, 이런 문화 자체, 그 초점이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풍토, 문화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자, 따라서 이제 국가 문화 육성의 대상도 자, 모든 문화가 되어야겠죠. 자,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 문화, 자, 이런 것도 문화 육성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다양한 문화 꽃피우려면 그래야겠죠. 자, 엘리트 문화, 모든 문화가 포함되니까, 자,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 문화도 그 육성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국가의 문화정책의 원칙은, 그래서 자, 불편부당의 원칙을 원칙으로 한다. 불편부당. 자, 불편이 뭐예요? 자, 편들지 않는다. 불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 부당, 당, 당, 무리짓지 않는다죠. 자, 무리짓지 않는다. 어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정치적 견해에 따른, 그래서 차별을 금지한다. 자,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 자,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자, 문화 표현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 견해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요 문화 예술은 지역 배제 지시를 했었죠. 요 블랙,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자, 그렇죠. 문화 예술은 지역 배제. 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 문화 예술은 지원하지 마! 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지시는 당연히 문화 국가 원리 2번 되겠죠. 자,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 사업도 배제하도록 하고, 차별 취급한 건 당연히 이게 문화국가 원리 위배된다.